처음 과제였던 초점 과제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첫날부터 뭔가 일이 어그러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역시나 난 아닌가 보다. 뭔가 저는 현서 씨랑 같이 멘티니까 늘 되게 부럽고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이 있으셔서 되게 멋있어요. 근데 괜찮다. 자격지심 느낄 필요 없다. 끝까지 해봐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거란 생각으로 마지막 과제를 임했었어서 현서 씨가 약간 페이스메이커 같은 느낌으로